그러니까 플랭크나 할로우 포지션, 브레이싱 같은 동작에서 버티는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라자르 안젤로프나 율리시스 주니어 같은 피트니스 스타들의 운동을 많이 보고 따라 했었는데요. 와, 왜 이래?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복근 운동을 할 때 피해야 될 최악의 실수 7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요. 운동을 하실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미리 알고서 그 방법을 피하는 것도 더 나은 운동을 하는 방법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이 영상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첫 번째, 오직 복직근만 훈련한다. 복근 하면 떠올리는 거는 흔히 식스팩이죠. 이 식스팩으로 상징되는 복직근, 이 복직근만 복근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지만 복근은 복직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복사근, 외복사근, 복횡근도 복근을 구성하는 근육들인데요. 내외복사근은 체간의 회전과 바깥쪽 굴곡을 만들면서 또 복압 상승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이 외복사근은 지나치게 근비대성 운동을 할 때 허리가 두꺼워진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말은 제가 듣기에 스쿼트를 너무 하면 하체가 두꺼워지니까 스쿼트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게 들리네요. 저는 외복사근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균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따금씩 운동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할 경우에 더욱 선명하고 인상적인 복부를 표현하는 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마치 벨트를 차고 있는 것처럼 탄탄한 복부로 인해서 고강도 운동을 하는데도 큰 도움을 줄 겁니다. 그리고 복횡근은 호흡 운동을 돕는 것은 물론 복부 내장기관의 위치를 압박하고 지지하여 안정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또 자세 유지에도 관여를 하죠. 이 복횡근은 복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다혈근, 골반척근, 횡경막과 함께 이너코어 또는 로컬코어 근육으로 불립니다. 이 복횡근이 약해질 시에는 불균형과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요. 특히 비만 환자들의 경우 내장지방과 복부의 피하지방이 복횡근을 늘리면서 약화시키고 더 심각하게 배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유독 배가 너무 튀어나와 있는 형태라면 이 복횡근이 약해진 것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될 겁니다. 두 번째, 등척성 운동을 하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린 복횡근은 다른 코어 근육과 마찬가지로 탄탄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비대를 위한 훈련보다는 안정적으로 버텨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힘을 키우는 훈련도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플랭크나 할로우 포지션, 브레이싱 같은 동작에서 버티는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다. 복근을 이루는 복직근과 외복사근, 내복사근은 둔근, 척추 기립근과 더불어서 허리 주변에 위치해서 척추를 앞, 뒤, 옆으로 구부리고 회전시키고 고관절을 움직이는 또 직립 상태를 유지하는 아우터 코어 또는 글로벌 코어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근육이기도 한데 가급적이면 유연해야 합니다. 강도 높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빈번하게 수행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종합하면 외유내강, 아우터 코어는 유연하고 이너 코어는 강해야 건강한 운동을 오래도록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려고 운동하세요? 저는 운동하려고 건강합니다. 네 번째, 체지방에 파묻어 놓는다. 저번 복근 운동 영상에서 어떤 구독자님이 본인은 겸손하기에 복근을 꺼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복근을 만드셨다면 다이어트를 통해서 아름다운 복근을 꺼내 보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요? 한번 꺼내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떠나기가 싫으실 겁니다. 체지방은 복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한 번쯤은 감량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아예 복근 운동을 하지 않는다. 고강도 운동 또는 고중량 훈련 시 복근이 개입되기 때문에 복근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복근도 근육입니다. 타 근육에 비해서는 적은 폭이지만 단독 훈련으로도 근비대를 더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한 복부로 말미암아 다른 훈련의 강도를 높여서 더 신체를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복근은 또한 선수의 얼굴이기도 한데요. 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디빌딩 규정 포즈에 abdominal and tie라는 포즈가 있기도 하죠. 근데 지나치게 복부가 팽창된 선수들은 앞서 말한 복횡근과 같은 코어 근육 훈련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선수 패트릭 무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깨끗한 복부의 모양을 보였는데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성적이 아주 높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또 작년 클래식 피지크 챔피언이죠. 크리스 범스테드는 특유의 베큐 포즈를 무대에서 잘 선보이는 걸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근 운동은 복직근 운동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무리한 중량으로 운동한다. 사실 이건 모든 운동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특히 복근 운동을 고중량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은 매우 위협받게 됩니다. 해부학적으로 척추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S자 커브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이 중 다섯 개의 요추는 앞쪽으로 약간 구부러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 요추 뼈들은 안정성에 조금 취약해요. 그래서 무리한 운동 시 요추 특히 4, 5번 사이의 추간판이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것 때문에 관련 질환에 쉽게 노출되고는 하는데 이런 취약한 관절을 무리하게 중량을 걸어서 운동시킨다는 거는 본인의 신체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자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빠르게 허리를 망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할 때 복횡근이 활성화되기 전에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직근이 먼저 활성화되는 패턴은 좋지 못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움직임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즉 코어 머슬로부터 로컬 머슬로 활성이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안에서 지지하는 근육이 활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밖에서부터 무리하게 동작을 만들거나 안정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는데 이때 과하게 긴장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뭐 어깨에 담이 걸렸다 아니면 결린다 라는 같은 증상, 다시 말해서 통증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통증은 과로에 의한 신음소리입니다. 과로사 하기 전에 잠시 운동을 쉬시면서 나의 동작 패턴을 점검하시는 건 어떨까요? 잉, 아살람말레이쿰.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특별한 운동을 따라한다. 저도 예전에 라자르 안젤로프나 율리시스 주니어 같은 피트니스 스타들의 운동을 많이 보고 따라했었는데요. 와, 왜 이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책임을 느끼고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까지 소개했던 복근 운동들을 많이 따라하시는 회원님들이나 구독자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걸 보면서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초보자들이 안전하게 따라할 수 있는 기본 운동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그 외에는 함부로 소개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난이도가 높거나 동작이 어려운 운동은 보다 자세한 설명으로 주의 깊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도 특별한 운동은 그저 참고사항일 뿐 개인의 목적과 수준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복근 운동 시 피해야 될 최악의 실수 7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시리즈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